전 세계의 병뚜껑 톱니 개수는 21개로 동일하다? 병음료를 마실 때 병뚜껑의 톱니 개수를 세어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병뚜껑의 톱니 개수는 21개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동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리병에 담긴 음료를 밀봉하는 톱니 모양의 뚜껑을 크라운캡이라고 합니다. 크라운캡은 주로 탄산이 들어간 음료의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크라운캡이 발명되기 전에는 코르크 마개로 음료를 밀봉했습니다. 코르크 마개는 밀폐력이 약해서 탄산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서 내용물이 쉽게 변질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코르크 마개로 밀봉된 음료를 마시고 배탈이 난 윌리엄 페인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병뚜껑 개발 연구에 돌입하였습니다. 내용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밀폐력도 중요하지만 병을 열고 닫을 때 병이 깨지지 않는 안정적인 병뚜껑 형태가 필요했는데요. 윌리엄 페인터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삼각형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삼각형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도형으로 다른 도형보다 힘이 고르게 분산돼서 힘을 받아도 쉽게 변형되지 않아요. 따라서 원형의 병 입구에 삼각형을 하나씩 덧대가며 뚜껑을 설계했기 때문에 톱니 개수는 3의 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21개일까요? 톱니가 18개일 때는 잘 열렸지만 밀폐력이 약해 탄산의 압력으로 저절로 열리는 문제가 있었고 톱니가 24개일 때는 밀폐는 잘 되지만 잘 열리지 않아 세게 힘을 주다가 병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1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크라운캡이 탄생한 것이죠. 크라운캡은 빠르게 상용화되었고 13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동일한 규격을 갖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뚜껑, 크라운캡 톱니 개수의 비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